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샬롯을 한번 분갈이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피트무스로만 되어 있네요. 전부 피트무스와 펄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다 버리는 흙이에요. 전에 작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샬롯을 하나 예쁜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도 인천 다육에서 구매해가지고 가을에 잘 활착이 돼서 예쁘게 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집이 워낙 추운 집에 1층 단독에 살고 있을 때라 아이가 이제 냉해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컸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시 잘 키워보려고 또 이번에는 이제 가을에 구매를 안 하고 봄에 구매를 했으니까 이 아이가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튼튼하게 활착을 하면 내년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잘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토여가지고 깨끗이 털어주느라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털어주고요. 여기 입장이 하나 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변이 이런 게 가운데는 괜찮은데 너무 똘똘하게 잘 생겼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제 심어줄 건데요. 화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식재 해줄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인천 다육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좀 많이 넣어줄게요. 왜냐면 화분이 이게 손으로 잡기도 불편하고 또 무거워가지고 조금 많이 넣어줬어요. 인천 다육을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벤트 했었잖아요. 1000명 그 나눔 이벤트 구독자 1000명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전부 다 세 분이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택배를 포장해가지고 그 영상이 오늘 나갔거든요. 택배 포장해가지고 발송까지 택배 발송까지 다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치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오늘 AS를 불렀거든요. 근데 시간이 또 애매하게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뭐 4시 반에 오신다고 했다가 또 3시 반으로 또 변경이 되셔가지고 제가 어디를 움직이질 못했어요.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가 옥상에 이제 물로 대충 한번 바닥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분갈이를 하는 거죠. 근데 며칠 동안 제가 분갈이를 못 했잖아요. 그 뭐 베란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거리대 이렇게 설치하고 베란다에 또 페인트 칠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도
거실에 갖다 놔가지고 윗자라고 무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도 못하고 분갈이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실은 피곤한데 그래서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갈이 한번 하는데 하늘도 꾸물꾸물하고 날씨도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베란다 온도가 11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문도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11도 정도 되니까 옥상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얇은 옷 추리닝 이렇게 입고 올라왔는데 조금 패딩 쪽으로 따뜻하게 입고 올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해서 샬로 잘 심어졌고요. 아까 이렇게 식재해준 블루 드래곤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샬롯을 한번 말끔하게 영상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샬롯도 심어줬고요. 이거는 옆에는 아까 식재했던 블루 드래곤이고 이거는 샬롯입니다.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